네, 간밤 뉴욕 증시는 5월 FOMC 의사력 발표에 안도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 지수는 0.6%, S&P 지수는 0.95% 상승을 한 가운데 나스닥은 1.21%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에 임학정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자체 개발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언의 국내 상업화를 위한 품목가를 최근에 지난달에 신청을 했고요. 긍정적인 삼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2분기 내 국내 품목허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제조군으로 스카이코비언의 중화항체 면역반응의 우위성 그리고 비열등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제조 백신인 그 아스트라제네카 대비해가지고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또한 예상된 국소적 이상반응 그리고 전신적 이상반응이 대부분 경증에 해당됐고 그 외 이상 반응들 역시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스카이코비언에 기대됐던 안정성 역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관련해가지고 그 최근에 그 전분기 대비 좀 감소한 실적의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CDMO 매출의 품질 검수 지원이 지속된 이유 있는데 그 2분기부터는 품질 검수 일정 문제 해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최근에 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넥스 제네레이션 비전에서 코로나19 이후 그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 mRNA, CDMO, 글로벌 생산 기지 확보를 언급을 하였습니다. 성장성이 하반기에 기대되는 종목으로 해서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호조가 기대되는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공략수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장세를 보면은 좀 바닥 다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전일 연준이 FMC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고 그 리커찬 중국 총리가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점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장 마감 후에 그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기술주들이 시간외로 하락하고 있는 점은 일단 투자 심리를 위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